얼마 후 임금 부대에서 지원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집에서 지금 눈 맞춰가 있었는데 가오시 뭐야? 아, 그거는 관계 없고 급한 대로 먼저 해야지. 엄마, 아니, 엄마 놀래긴 너야. 어? 한쪽 버튼 치면 안 되는데. 저 뒤에가. 지금 이렇게 저까지 다 이렇게 내려앉았었어. 아니, 골고루 쳐야 된다. 눈도 치면 잘 쳐야 된다. 아무도 치면 안 된다. 어, 한쪽 버튼만 다 치면 안 돼. 한쪽 집중이 안 돼. 돌아가면서 쳐야 된다. 그럼 일단은 선생님 오셔서 지시를 좀 해줘. 그래. 또 그냥 오시지. 그냥 막 치면 안 된다. 치네. 됐네. 완전 미란에 뭐 이거 함석이기 때문에 디디면 미끌리니까 조금 놔놓고 가쪽 버튼 쳐야지. 아내는 허리 아픈 것도 잊은 모양입니다. 이장님.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요. 이 기막힌 상황이 남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2008년도 설날이었거든. 설날은 아침에 자고 떡이 나니까 하우스하고 창고가 탁 내려앉았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아버님 지금 제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이 다 내려앉아갖고 제사가 간단하게 모셨나 못 모셨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눈치고. 지붕에서 퍼낸 눈이 작은 언덕을 이룹니다. 축사의 옆면에도 새로운 눈병이 생겼습니다. 군부대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서야 눈과의 전투가 일단락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급할 때마다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만 기억하면 해요. 대장님 이거 전투사라도 하고. 아니,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형제의 눈치우기는 계속됩니다. KBS